세상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전기. 그런데 우리에게 전기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 속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상이 없어요. 대부분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일단 방호복이라고 입어도 저희가 100%에게 절연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리도 떨리고 긴장돼서 머리 대하해지고 뭐 그렇습니다. 매일 위험과 마주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겐 작은 꿈이 있는데요. 조상이 물려준 몸 건강하게 퇴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바람을 이뤄줄 안전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맨몸으로 오르는 것도 쉽지 않은 산길. 각종 장비에 헬멧까지 챙겨 쓰고 등반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검하기 위해서 철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 올라가고 먼 곳은 1시간 넘게 올라가죠. 이곳은 중간 정도 난이도라 30여분 만에 도착. 그런데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 위, 송전탑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죠. 이래저래 목이 탑니다. 무슨 장비다 보니까 혹시 이제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긴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지 그 올라갈 때는. 안전고리와 추락 방지망 등 안전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 그래도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철탑 올라갈 때 첫기에서는 항상 겁이 나고 그러는데 안 떨어지려고 꽉 잡고 있는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높은 데서 하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익숙해지려고 해도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죠. 지상으로부터 대략 60m, 건물 20층 정도의 높이에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선 검전하겠습니다. 바로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인지 점검하는 것이죠. 활선전! 한쪽은 활선 상태, 살아있는 쪽이고 한쪽은 이제 휴전된 상태라서 어느 쪽이 죽어 있는 활선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34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송전탑. 안전을 위해 모든 선의 전기 공급을 중단하면 좋겠지만 그럴 순 없습니다. 정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한쪽은 활선 상태. 그래서 확인이 꼭 필요한 거죠.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전력선으로 이동하는 전기원들. 작업차에 타기 위해선 철탑과 송전선 사이에 놓인 절연체, 애자를 지나가야 하는데요. 여기가 첫 번째 위기 구간.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 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작업자 준비 완료되었으면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작업 부탁드립니다. 전선 위를 이동하며 끊어진 부분이나 균열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송전 전기원들. 특히 겨울 동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다 보니 수리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한 번 탑에 오르면 모든 점검이 끝날 때까지 지상으로 내려올 수도 제대로 쉴 수도 없는데요. 그렇게 4시간 가까이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철탑 자체도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울렁거리는 것도 있고 더 힘듭니다. 지금 저희가 스페셜을 넘어가는 부분이 제일 좀 까다롭습니다. 네, 어떤 쪽에서 사고가 날지 몰라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수많은 위험과 마주하고 있는 송전 전기원들. 지금까지 우리가 편리한 전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힘들지만 뭐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뭐 그런 자부심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항상 또 위험하게 작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선을 지키는 또 다른 1등 공신은 배전 전기원입니다. 예, 저 까치집이 지금 짓고 있다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지금 저 털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나 전봇대 등 배전 설비를 관리하는 게 주요 업무. 하지만 봄에는 이런 특별 작업도 많다고 합니다. 변압기 옆에 촘촘히 지어진 까치집.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네요. 그 집을 짓는 주재료가 나무나 철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통전이 되면 위험합니다. 매해 수십 건의 정전 사고가 까치집으로 인한 합선으로 발생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까치집 제거는 매해 봄마다 해야 하는 배전 전기원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이 작업을 위해선 변압기에 밀착해야 한다는 것. 지금 변압기 사이에 좁은 공간에 지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저 공기구로 사용을 다 하지 못하고 직접 저압 고무장갑을 끼고 손으로 직접 집어내야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정전 사고를 막기 위한 까치와의 전쟁. 배전 전기원들은 위험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예, 위험하지만 뭐 아무래도 전기를 다 끊어놓고 작업을 할 수 없는 이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가 되면 고객들의 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전기를 살려고 하면 아무래도 위험한 요소들을 안고 가는 편이죠. 우리는 전기원이 겪는 위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전기원이 일하는 변압기 주변과 비슷한 현장에서 실험이 진행됩니다. 전선으로 다가가자 불꽃이 솟아오르죠. 주변에도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인데요. 절연장갑을 꼈다면 보호가 가능하지만 이 장갑에는 구멍이 나 있는 상태. 실제였다면 큰 부상을 입었을 겁니다. 3, 2, 1. 단단한 수박을 순식간에 폭파시킨 건 변압기보다 훨씬 낮은 7000V의 전류. 그런데도 엄청나죠. 이런 파괴력을 가진 전기가 사람 몸에 흐른다면 상상하기도 힘드네요. 사람 몸에 전기가 한 100mA 정도 흐르면 심장이 멈춰요. 심실세동이라고 해서 사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22,900V를 사람이 맨손으로 잡으면 그거에 한 40배에서 50배 정도 전류가 흐르거든요. 전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빈도수는 사실 높지 않습니다. 문제는 피해의 강도. 2020년도 기준으로 산업 현장에서 이 사고성 그런 그 산업재해를 당한 분이 한 9만 2천 명쯤 됩니다. 전체 한 0.4% 정도 되니까 아주 굉장히 그 미미한 숫자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는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감전사고는 다른 사고하고 틀려가지고 경상이 없어요. 대부분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재해 강도율이 가장 높은 이런 그 발생 형태가 바로 감전사고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를 다루는 일에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한 작업이 가능할까요? 이른 새벽. 오클라호마 지역의 전기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긴급 출동에 앞서 각자 맡은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요. So we've had a major wildland fire. We've had several structures of our poles get burnt and go to the ground. We have multiple outages and the guys are just restoring power, setting poles and restoring power. 자신의 담당 구역으로 향하는 마틴 씨. 그의 손엔 큰 흉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It was August 18th, 2001. I tell everybody I have two anniversaries. A thunderstorm had rolled through and had a blood lightning. We had multiple outages and we'd worked most of the night. So my plan was to hurry up and get this outage on. That's the way I was taught. We hurry and go out, get the consumer back on as fast as we can. And that meant taking short. 규정대로라면 그는 전기를 차단하고 절연 장갑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거죠. I just used my right hand to raise a wire up out of the way where I could climb on up. And that wire was energized with 7200 volts and it went in my hand and out my forearm here. And then fell 30 feet.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지름길을 선택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추락으로 인한 부상도 컸지만 가장 심각했던 건 감전으로 인한 피부 괴사. When I heard the doctor, you know, he said, you're more likely to lose both hands. You know, that was just... I don't know how it made me, you know, that's tough to hear you're fixing to lose something that you use every day, you know. 피부 이식 수술과 몇 년간의 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된 마틴 씨. 다행히 전기공사 현장으로 복귀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밤 발생한 산불은 대부분 진압된 상태. 하지만 정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Prope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verybody's got their glasses and their hard hats and their vest. Boots. 안전 장비를 하나하나 체크한 후 최종 확인을 하는 건 마틴 씨. 그는 안전 관리원이었습니다. They were performing a job briefing that they do before every job. What they do is they go in and they discuss all the hazards that are involved with the job. It's called the Safe app. We have a visual open on the breaker. What you need to tell Sarah and I'll try to relay it. 전력 회사들이 함께 개발해 사용 중인 안전 앱.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This is the best tool we have for that to prevent anything from happening. 마지막으로 공사 시작에 앞서 그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Right now I'm going to test voltage for using my bolt detector to test voltage to make sure it's dead before I install my grounds. If it was energized, it would be making the beeping sound. Now that we're not getting any beeping sound, we're good. We can install our grounds now before we start our work. 그가 전기원으로 일하던 당시 지금과 같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고통스러운 재활의 세월을 겪을 필요가 없었겠죠. 사고 이후 20년째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마틴 씨. 그는 동료들에게 왜 안전 규정대로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What we call a ground. And if it's not grounded, it's not dead. That means if we don't have grounds, we have to pretend that that is still a hot wire. That's what I would say safety is. Always doing the right thing
even when nobody is watching. 마틴이 겪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의 전력 회사들은 협력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건 미국 전력 연구소. 전력 설비 기술부터 안전 시스템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EPRI is a collaborative research organization from all around the world, over 450 companies from 45 different countries. And they share what their problems are, and EPRI together with the utilities do research. 안전한 작업 환경은 모든 기업의 최우선 목표.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Is by bringing together all the utilities and doing the research on all of their data, we can increase the worker safety for all and be much more predictive rather than just one at a time. We not only have people from KEPCO coming and working here, but we also have testing at some of your amazing facilities in Korea. And that is the power of collaboration and participation. 안전이 기업들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며 작업 현장에는 다양한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배전 공사가 진행될 경우 반드시 안전관리원이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도 비슷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안전관리인이 또 있다는 것이죠. 작업 규모에 따라 더 많이 파견되기도 합니다. 안전관리をしております. 현장에 불안전한 것이 나이까, 적절한 배치가 되어있는가 확인をしております. 작업 코치 역할을 하는 이분은 20년간 배전공사 실무를 담당해온 현장 전문가. 다른 한 명은 작업자 인증 제도 등 전반적인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작업의 레벨에 따라 1級, 2級, 3級とありまして、この作業だとここまでのレベルの方ができるというのを決めていて、それを配置に合わせて対応するなどして、スキル以上の仕事がその方にやることがないように、そんな制度を設けております。 안전을 위협하는 건 실수를 하는 작업자가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もともとそのヒューマンエラーと言われているもの、その時の仕事の仕方、仕事をする時の環境、さらに遡れば、その人がその仕事を行うまでにどんな教育や訓練を受けてきたのか、そういった点まで含めて再発防止を図るためにどうすればいいのかという、 そういった アプローチに変わってきているところはあると思います。作業環境管理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곳은 간접적으로 사고 순간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 교육 센터. 뭐 가라다 안전 そんなにそんなにいいです。腰がなんかやっぱり怖いですね。大丈夫ですか？やめときますか？なんか腰がちょっと不安にはなってきました。 이렇게 뒤로 쓰러지는 연습은 추락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 중 하나가 추락 사고죠. 그 순간의 공포를 느껴보는 것인데요. 我々が重点に考えていることそれはですね共に考え共に学ぶ参加型の安全研修を実施するということです。これに自分のこう指が挟まったらどうなるかということで実際に指を入れるわけにはいきませんので、こちらの割り箸を中に入れていただいてそれを体験していただく。瞬間의 실수가 어떤 위험으로 이어지는지 이해하게 되는 직원들. 이런 깨달음은 작업 현장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抜けはしないですね。それらを使って人の行動を止める、阻止実行力と言ってますけど、そういった力を身につけようと、受講生がここで感じ考えたこと、それを自分の職場で実践していただくことを目的としてやっている、そういったところです。ヒューマンエラー、즉사람의실수로발생하는사고를어떻게줄일수있을까、이런고민에서시작된일본의안전관리시스템은체험을통한교육으로확장돼가고있습니다。사람인이상실수를해요。실수를안하는사람은없습니다。그실수가일어나지않도록작업환경이나작업조건을바꿔나가는거예요。이런변화는우리나라에서도진행중입니다。지난1월부터감전의위험에서작업자를보호하기위해직접활선공법이전면중단됐죠。그동안전기관련분야의산업재해는꾸준히줄어왔습니다。하지만이제는사고제로가목표。전기를끊지않은상태에서손으로직접작업하는직접활선공법은감전의위험이컸습니다。그래서손대신도구를사용하는간접활선공법과정전후작업하는휴전작업을중심으로공사가진행될예정입니다。효율보다작업자를먼저생각하는안전패러다임의변화、현장은어떻게달라졌을까요？오늘은화물24의좌5부터좌10호간바인더침식으로인한장주변경을하기위해서바이패스공법을오늘시행합니다。차통행이많으니까차량통행좀신경써주시고안전하게작업이임할수있도록。무엇보다안전이강조되고있는데요。저희는차량밀림방지를위하여타이어양쪽에고인목을설치하고요。차량기울임방지를위해서기울임방지장치를설치하고。3대재해요인으로꼽히는끼임、추락、감전에대비해안전장비가추가되고관리규정도강화되었습니다。가장큰변화라면감전의위험을없애기위한스마트스틱의활용이겠죠。그동안손끝으로느껴야했던22,000볼트의위력、하지만스마트스틱을사용하는간접활선공법을통해안전거리확보가가능해졌습니다。보시면되죠。대부분이지금처럼이안전장구가많이없었거든요。1에서10으로따지면지금은한 9.8? 9.9 정도된다고봅니다。지금은진짜보급이많이된편입니다。그런데감전의위험에서벗어났다고모든문제가해결된건아닙니다。손으로작업할때와달리목과팔을꼿꼿이치켜든상태로진행하는작업、장비도무겁다보니예전보다노동강도는훨씬높아졌습니다。작업할때도지금사실힘듭니다。이게한 2m 되는이제그런스틱으로이제작업저희가밑에서작업을해야되는데그러니까이제목도아프고사실맨손으로하는것보다더힘들고요。이제짝대기로해야되니까이제뭐이제마음처럼잘안됩니다。이게이런어려움을해결할수있는방법은무엇일까요？연구실에서시연중인이장치는무거운스틱을고정해주는역할로조정이훨씬쉬워졌습니다。그만큼작업의정확도도높아졌는데요。이정도면되지않았네。저희가개발하고있는이보조함은이간접활선스틱을이렇게받쳐줌으로써작업자가한손으로이렇게원활하게작업할수있는굉장히쉽게운영할수있도록할수있는장치입니다。스틱의무게와길이때문에만만치않던간접활선작업、전선하나자르기도쉽지않다보니정밀함이요구되는작업에선활용도가떨어지기도했습니다。쌀한포대 20kg 정도의힘을원활히쓸수있을정도로움직여야지스틱을원활히사용할수있을것입니다。다만이제저희가만든협조로봇보조함을사용하게될경우는 3kg, 아령의 3kg 정도이내이고요。대부분의 1, 2kg 정도의힘만줘도움직일수있습니다。
현재는 연구 마무리 단계. 현장에서 사용되는 만큼 전기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중인데요.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하면 좋을까요? 근데 어때요, 지금? 예전 거랑 비교해서? 앞쪽이 좀 무거운 거 중량을 다룰 때는 그때는 좀 무게가 좀 낮아요. 어디에 맞추는 게 더 나을까요? 앞뒤가 나을까요? 외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연구가 수행됐지만 비용적으로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 매번 개발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이 상용화될 때 경제적인 비용에 저희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지상뿐 아니라 지하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굵은 케이블 선들이 모여있는 이 터널은 어디일까요? 여기는 전력구라는 곳이고요. 전력을 송신할 때 철탑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으로 보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로 보내는 곳입니다. 지하 15층 깊이의 이 전력구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순시 로봇이 시범 근무 중입니다. 다양한 센서와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 전선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가 필요한 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로봇이 설치가 돼서 자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출입할 필요가 없고요. 전 구간을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고장을 진단할 때 사용할 수 있어서 좀 더 정확한 고장 진단이 가능합니다. 전력 설비의 경우 접근성이 좋지 않거나 작업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작업을 로봇이 대체한다면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거죠. 미국도 보면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서 현장에 적용하고 뭐 이런 건 없고요. 경제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뭐 사실 쉽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경제성을 조금 양보를 하고 안전에 집중하겠다 그러면 활용도 이제 굉장히 비약적으로 이렇게 그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로봇만큼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건 바로 드론입니다. 이미 현장에 투입되어 송전철탑 점검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죠. 사람이 투입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나 드론의 경우 그런 걱정 없이 20분 만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송전탑뿐 아니라 거리의 전선 상태도 영상인식 기술로 점검이 가능한데요. 고해상도 카메라와 각종 측정 장비로 데이터를 확보한 후 영상 AI 인식 기술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선별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 드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고전압 위험 환경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설비를 점검하거나 작업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로 더 안전해지고 있는 전기 작업 현장. 하지만 여전히 사람 손이 꼭 필요한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독자적인 교육 제도를 운영 중인 이 회사의 목표는 능력 있는 직원을 확보하는 것. 전기원의 역량이 안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직접 직원을 선발한 후 시간과 돈을 투자해 교육합니다. I'm Noelle Young and I'm a groundman at Dominion Energy. Our job is to assist the lineman. We make the site secure and then we assist the lineman while he works in the air, we work on the ground. They come to us from high school. They'll work for about 2 to 3 years as a groundman, we call them. It takes 56 months before you're a rated lineman within our rank. 56개월간의 트레이닝을 마친 직원은 전문 기술자와 짝을 이뤄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 직원 능력을 향상시킨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If you go back to 2004, we were having 250 plus injuries a year. Now we're in the space where we're having around 30 that we've done through that period of time that really help hone in and reduce those injuries. So they show up and, you know, they go home the same way. We don't want them going home, you know, with an injury.
Safety is a it's our number one core value as a company. 교육 시스템 덕에 효율은 높아졌고 무엇보다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교육열이 높다고 알려진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전기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이들은 곧 있을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었는데 지금 2주차거든요. 지금은 전에부터 전수작업은 했었는데요. 체계적으로 배운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자격증 없이 하셨어요? 자격증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이런 교육장이 있는 줄도 요 근자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게 됐고요. 전기원 자격증 제도가 시작된 건 90년대. 하지만 현장에서 어깨너머로 배우며 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죠.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수, 또 기술 향상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한번 취득하면은 유효기간이 5년이 됩니다. 그럼 5년이 지나면은 시공 기준이라든가 방법 등이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5년 이내에 향상 교육을 이수를 하고 평가에 응시를 해서 자격을 연장을 하게 됩니다. 시공 기술이나 장비 등 새로운 기술 유입이 많은 전기공사. 더 안전한 현장에서 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오늘도 전기원들은 새로운 기술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전기원 모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부산의 한 마을. 요즘 이곳 분위기가 왠지 뒤숭숭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정전을 시킨 후 공사를 진행하는 휴전 작업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그 전기 내서 뭐 이 냉장고 안에 고기들이 많이 갖고 그 고기가 얼었던 게 다 나왔고 뭐 이 냄새가 나본다고. 사실 직원들도 어떻게든 정전을 피하려고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휴전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전주를 미리 건조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케이블을 이제 포설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케이블 헤드 구간이라 해서 그 작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선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돼서 휴전 시간이 총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가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산로 입구에 위치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마을. 그래서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냉장고 서너 대는 기본으로 사용 중인데 대체 이 음식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전부 고기다 이게 여기. 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전기가 끊기다니. 장사 경력 20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4시간 정도부터만은 뭐나마 이거 못 먹는다 이거 하나 또. 못 먹는다고요? 예,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양념을 해가지고 얘를 해놓는 건 4시간 뒤에 못 먹어요. 색깔이 다 변하고 이래.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사 안 돼가지고 막 이런데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이걸 단전을 딱 시켜버리면 여기는 뭐 4시간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또 크다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해 정전 시간을 줄여왔습니다. 그 결과 정전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온 걸까요?
소위 전기 쪽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정말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전기 사용자들한테 잠깐 피해를 주는 걸 감소하고라도 정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진행된 나라 영국. 그래서인지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제일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When you analyze in the United Kingdom about serious accidents and deaths, the electrical power industry is one of the most I'm going to say regulated and has the lowest incident of accidents. I think the UK also the vast majority of the working done in the UK is on a system after it's been disconnected. Higher voltage transmission voltages, we really don't do live line working in the UK. 영국의 정전 시간이 우리보다 4배 이상 긴 이유는 휴전 작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정전을 겪어도 시민들은 괜찮은 걸까요? 휴전 작업이 예고된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So this is to inform me of a power cut and it's just saying how many people it's affecting and they're just letting me know that they're working on it and then it should be back on soon. Yes, so I'll usually receive texts a bit like this. So when it's going to be, stating the time, what they're going to be doing, and then I'll usually receive one after just to let me know that the power should be back on and to let them know if there's been any issues. Yes, so to prepare for a planned outage, we make sure that the temperature on the fridge and the freezer is a few degrees lower than it normally be, so that there's some leeway when the power goes out. So this is something that I've just bought to help be prepared more for unplanned and planned outages. So this is a UPS, which is an uninterrupted backup supply for power. So this will make sure that all of my essential items can be kept to power when there's an outage. 9:00 So I'm also able to look at all the outages. What comes through your mind first? Well, to start off with, I'm very appreciative that they're letting me know that it's going to happen because a planned outage is obviously much better than just being surprised by it. They're working on, you know, not active lines, making sure there's no electricity, no danger to them. I think that's what's more important. 상인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So guys, power's out now. Gonna have to tidy up for today. Be back again, work like normal tomorrow, yeah? Good stuff. It's kind of bad because once the tills are off, then we're not able to make no money. They understand it, why it's happening. Because they have to go home. They're not able to do anything with the rest of their day. They're just off, having to take a day off. Maintenance work has to come in and... 이들은 휴전 작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의 안전만큼 작업자의 안전도 중요하니까요. Power's out, so we got to close up and we got to come back in a couple hours and see if the power's back on. Different countries to health and safety. In the United Kingdom, our health and safety executives have very, very strict controls on power companies.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전선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독일. 또 저전압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전 없이 가능한 작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전압 공사의 경우엔 역시 휴전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독일 시민들은 휴전 작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Meistens in der Stadt ist es dann so, dass es angekündigte Stromausfälle sind. Es ist nicht so, dass mich das schockiert, weil man kann sich darauf vorbereiten, man kann sich darauf einrichten und das ist auch nicht 휴전 공지를 받는다고 따로 준비하는 건 특별히 없습니다. 대부분 항상 집에 비치해 두기 때문인데요. 휴전 작업을 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Ich glaube, das hat damit zu tun, dass man schon als junger Mensch, als Kind ständig davon hört,
wie gefährlich bestimmte Sachen sind, Dinge, die man... 독일에서 안전교육은 중요한 커리큘럼 중 하나입니다. 기업에서도 1년에 한 번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Und es gab immer schockierende Bilder, daran erinnere ich mich auch noch, dass man Opfer gesehen hat von Stromschlägen. Und ich glaube, das prägt auch sehr, sehr deutlich, dass man weiß, was, welche Kraft Strom haben kann und wie gefährlich es sein kann. Und das möchte man niemandem antun, was wir dort gesehen haben als Kinder. Das muss minimiert werden, denn ich möchte ja auch nicht in einer Situation sein, die für mich gefährlich ist. 북구청에서 산성로도 우리나라에선 아직 낯선 휴전 작업. 세 번째는 방문 안내를 해서 만나지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휴전 작업까지 남은 기간은 일주일. 그 안에 한 명도 빠짐없이 휴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이 동원되는데요. 휴전 안내 원칙은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 고객과 관공서는 공문을 발송하고 일반 고객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이 원칙입니다. 부재 시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SMS나 유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재방문하여 고객한테 최대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왔습니다. 2시부터 6시까지. 괜찮은데 장사 네. 우리는 카드 단말기 같은 거 사용이 안 되면 어쩌노?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렇죠. 냉담한 반응 속에서도 고객지원부 직원들의 행군은 계속됩니다. 실례합니다. 예, 한전에서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거 일단 안내장이고요. 공사 하기 전에 보조 차단기랑 메인 차단기 둘 다 내려주시고. 안 되는데. 네네. 놔두고 갈 거예요. 실례합니다. 계십니까? 그래도 주민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면 다행인데요. 휴전 작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는 건 필수겠죠. 사실 가장 어려운 건 의료 장비를 사용하는 주민을 위한 준비인데요. 좀 심각한 환자거든요, 솔직히. 또 호흡곤란 때문에 산소통을 꼽을 데가 없잖아요, 우리로서는. 그럴 동안에 저 환자가 급하잖아. 영감할머니 둘이가 말은 못 해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럼 인류가 아니겠나. 이런 경우 임시로 전력 공급이 지원됩니다. 아무래도 정전 민감 고객이라고 정전에 조금 취약한 고객들이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요. 생명유지장치 고객의 경우에 전기가 절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기를 대여해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발전차 역시 상시 대기할 예정입니다. 이제 휴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85 개폐기가 오프되고 나면 그 올라가서 검전하고 그 작업을 그 시행 준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휴전 작업이 진행되는 날. 예, 산성기 85 GA 개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방할게요. 드디어 전기가 끊기고 작업이 시작됩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4시간. 충분하진 않지만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다 보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기 쪽 일한 지 6년 됐는데 휴전 작업은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완성도 높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기가 사라진 마을의 상황은 어떨까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데요. 장사 안 된다고 내 아는 사람들, 고깃집 하는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 놀러 세부까지 놀러 갔다들. 사전에 공지를 받은 덕에 큰 혼란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기가 없어도 장사가 가능하네요. 당연히 불편한 점은 많겠지만요. 꺼면 되지 아시고 있잖아. 이걸 나시물에 한 개도 안 나와. 나시물도 안 나오고 이물도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나오고 무슨 결제 뭐예요? 손님이 결제를 지금 저 사람은 몇 시에 지금 갑니까? 전기가 몇 시에 오냐고. 6시. 한 시간은 아직까지 있네. 아, 어디면 못 자는 저 사람들. 어떤 분들은 또 이해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이 뭐냐고 이거 또 하시는 분들 조금씩 그래요. 아직까지는 저희도 뭐 이런 경우가 크게 없다 보니까 뭐 또 이해를 또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기가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 덕분에 안전하게 작업은 진행됐고 약속된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왔다 왔다. 다른 건 압니다. 그러니까 항상 집에 들어가면 오늘도 무사히 일이 되듯이 죽은 전기를 만지니까 안전이 최우선이 되니까 작업 내용도 빠르고 효율성도 있고 사람들이 휴전 작업을 하면 일단 저희들도 안전하게 하니까 많이 좀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공사현장에서 작업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해 왔습니다. 촘촘한 안전 환경 확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로 전환해 나가는 한국전력의 약속과 노력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은 불편함이거든요.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가 불편함을 겪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수전을 시킨다 는데 그걸 국민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선진화가 돼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기 없이 보내는 하루는 정말 불편하게만 했을까요? 아마 마음은 편했을 겁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가 위험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안전이란? 내가 생각하는 안전은? 제가 생각하는 안전은?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성이 우선이 아니라? 행복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화기애애하고 화합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안전은 가족 사랑입니다. 그 가족 사랑이라 생각하고 안전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